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중일 국가대항전 A조 해설을 맡은 람자쿵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선수 소개하고 싶은데 솔직히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선수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님이랑 뽀네님, DJ 쏭님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세 분 계시고요. 일본 선수 세 분, 세 명? 세 명에다가 중국 선수 두 명 있네요. 일단은 해설은 편파 해설로 진행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세 명 다 올라가는 상상하고 있는데 컴퓨터님 일단 영웅파 기자랑 별빛 궁수 개인적으로 현명한 예언자랑 유니콘 나오면 이렇게 두 개 들고 가는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싸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들고 가는 모습이고 뽀네님 금지술사 페어 뽀네님 금지술사 2성이네요? 하지만 2성 만들지 않는 모습 매너 있죠? 다른 선수들 사기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DJ송님은 헌터 스타트 하려고 지금 두 개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쉽게도 여기는 헌터가 지금 안 뜨네요. 컴퓨터님은 헌터가 안 뜨고 영파 페어 나쁘지 않죠. 지금 고민 중이신 게 동굴을 들고 가실지 아니면 벌목기를 들고 가실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벌목기랑 별빛궁수 들고 갑니다. 그리고 뽀네님은 금제술사 2성 찍으셨고 뭐 별빛이랑 전쟁의 신 앞라인으로 쓸 수 있는 전쟁의 신 들고 가는 모습이고 DJ송이 헌터 맞추셨네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에 지금 잠그셨는데 와 뭐냐고 DJ송님 이러면은 스타트가 굉장히 달달하죠? 아무래도 원숭이 쓰는 거는 좀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원숭이 자리에다가 소총수 넣고 아이템 좀 볼까요? 아이템 당장 전투에 그렇게 큰 도움되는 아이템은 많이 없는데 아마 마나템이랑 룸망치 정도? 그냥 아예 방템을? 이거는 약간 대깨 조류는 느낌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템 들고 시작합니다. 상대도 똑같은 조합의 헌터지만 조금 더 싸움 못하는 원순이가 껴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아 둘 다 소환 못했어요. 하지만 역시 싸움 못하는 원순이가 껴있기 때문에 DJ송님 이기는 모습이고 컴퓨터님도 이겼네요. 컴퓨터님은 그 페어로 가지고 있던 영파가 2성이 붙었고 펄스에다가 갑옷까지 고른 모습이고 뽀네님 역시 아무래도 2성이 있다 보니까 전투에서 쉽게 승리한 모습이고 3조류로 특이하게 3조류로 스타트를 하셨네요. 일단은 동굴 시너지 받아주고 있고 이거 아마도 여기서 이기면 이 두 개를 팔고 나무를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DJ송님 컴퓨터님 필드를 좀 보자면 3기계 그리고 레벨업해서 소총수 용병까지 기용해준 모습이고 아 우리나라 선수끼리 붙었어요. 둘 다 지금 연승을 좀 노리는 필드인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고블린 버프가 영파한테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 조류 시너지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뽀네님이 패배를 하고 DJ송님 굉장히 좋은 스타트 기계 심장 들고 가고요. 헌터 스타트팩 나왔고 돌려서 R까지 이 R을 여기다 써서 세게 가냐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가냐 이런 느낌인데 요거 다 팔면 아예 살 수 있거든요. 아 못 사는구나. 죄송합니다. 기적의 계산법이 이게 또 일단 3헌터 들고 갑니다. 대룰은 기존 이제 GL의 그 방식을 채택하신 것 같은데 1등 9점 2등 7점 그 밑으로 이제 1점씩 내려가요. 3등 6점 4등 5점 그리고 5등 3점 그리고 6등 2점 7등 1점 8등은 0점입니다. 그러니까 4등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등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R을 과감히 박는 판단? 초반 무조건 연승 골드를 챙겨가겠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러면은 DJ송님도 연승 중인 입장에서 6레벨?
나는 이성은 좀 적지만 레벨로 좀 찍어 누르겠다. 3헌터 시너지 기반으로 해서 동굴 시너지도 받고 있고, 나 초청수 이성만 붙으면 약한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업으로 이성이 붙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뽀네님 계속 만났는데, 아 이게 한국분들이 한국분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나이트를 좀 들고 가시는 모습이긴 한데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나이트하게 이쁜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용병으로 쓰시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별빛궁수 이런 거 폐허는 좀 챙기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이템만 보면은 오히려 야수? 뭐 요런 쪽?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뽀네님이 지금 첫 스타트가 금제가 이성이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오픈필드가 두 필드 있는데 한 필드는 사제를 올려놓은 상황이고 한 필드는 그냥 아예 오픈을 해버렸어요. 서로 죽여라. 둘이 친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죽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컴퓨터님도 연승 이어 나가려고 8레벨 찍었어. 아 8레벨이래. 8라운드 6레벨 찍었어요. 이러면은 아이템만 보면 솔직히 지금 야수 각이 좀 이쁘기 때문에 저라면은 타락한 악마 사냥꾼을 짓고 야수 각을 볼 것 같은데 뭐 역시나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두 명이 9라운드에 만나서 서로 싸우는 경우에서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우리나라 사람끼리 안 만났어요? 둘 다 연승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쏭님은 좀 이긴 것 같고요. 소총수가 2성이라서 엄청 세죠? 그러면은 컴퓨터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보자면, 아 컴퓨터님 연승 끊겼어요. 와 이러면 조금 아쉽죠? 아 이거 많이 아쉬운데요? 두 필드 다 연승을 이겨나가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이러면 좀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DJ송님 과감해요. 해골용마를 그냥 이성을 찍어버렸어요. 야 이거 나는 그냥 무조건 연승으로 돈을 벌겠다 야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기 힘든 판단인데, 지금 딱히 언데드 시너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와 이거 연승 끊기면 순식간에 떡락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 그야말로 노빠꾸네, 노빠꾸야. 그러니까 필드는 엄청 세요. 지금 동굴도 받고 있고 이성작도 잘 된 상황이라. 언순이 어디 갔냐? 별빛공수 지금 언순이로 바꾸면 웬만하면 안 질 건데. 선생님 진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10원 이자 받으셔야 돼요. 여기선 10원 이자 받으셔야 돼요. 이거 파셔야 됩니다. 맹동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총수 포지션이 좀 특이해요. 어? 이거 노린 건가요 혹시? 폭죽궁 잘 썼고. 오 되게 특이한 배치로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죠 지금. 와우. 어 이거는 라운드 카운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파가 들어와서 별빛을 때리고 현명한 예언자랑 싸우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컴퓨터님 7레벨? 전 라운드에 찍었나요? 전 라운드에 혹시 7레벨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전 라운드에 7레벨이었다면 컴퓨터님도 DJ송님을 좀 끊어서 연승 골드를 먹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6헌터가 돼가지고 영파는 버리기 싫고 6헌터는 받고 싶어서 레벨업 하신 걸 수도 있죠.
네네. 이거는 무조건 메이지를 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화염만 없어 페어는 들고 갈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연승 필드가 하나 더 있는데, DJ송님 연승이 끊겼어요? 누가 끊었죠? 이 일본 친구가 끊었는데, 돈이 많아요. 와, 이성작이 확실히 좀잘돼 있어갖고, 이러면은 DJ송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6만까지 2성을 찍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연승이 끊겨서 골드 수급이 조금 빡센 상황이고, 해골사냥꾼 2성인데 고민하시나요? 쓸만하지 않나요? 당장 한 두세 라운드를 쓰더라도 굉장히 전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류만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템을 좀 볼까요? 저는 솔직히 이 아이템이면 조류예요, 저도. 조류 말고는 솔직히 별로 다른 거할 생각이 안 드는 아이템이긴 한데, 일단은 이 성장이 잘돼 있고 시너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승 이어나갑니다. 아, 근데 이 용마 2성 만든 거는, 아, 모르겠어요. 요거는 너무 비싸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 그래도 나무 2성?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검객을 정리하거나. 이게 맞죠? 현명한 예언자보다 나무 넣는 게 좋겠죠? 동굴 시너지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요거 쓰는 게 낫죠? 뭐 일단 크립 라운드라서 넘어갑니다. 다음 라운드에 경험치 레벨업 두번 눌러서 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하고 그냥 바로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일본 친구들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6헌터에 나무 이성을 쓰기 때문에 성급이 낮아도 굉장히 강한 필드고요. 여기 이 친구는 그냥 동굴 괴물들이 이성이 잘 붙어서 연승 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뽀네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락한 악마 사냥꾼 2성? 지금, 여유분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조류를 쓰고 계신데, 천천히 야수로 좀 전환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밑에 보면은 빙하 나이트 한 필드 있고, 그리고 요 친구는 아마도 조류? 야수 태보 아니면은 조류 쪽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님은 과감하게 그냥 저걸 다 버렸네요. 동굴 애들을 버렸네요. 해골 사냥꾼만 쓰고 계시고, 그 폭주 쓰시던 걸 버렸습니다. 7레벨 찍으셨고, 당장 넣을 만한 시너지 뭐 있죠? 언데드 넣는 거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영혼 수학자를 쓰면 이자가 깨지고, 원숭이 쓰면은 이자 안 깨지는데, 이거는 원숭이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영혼 수학자나? 이거 언데드 시너지 안 받는 거 조금 아쉽네요. 소총수가 2성이라서 언데드 시너지가 꽤나 유의미한데, 이거는 약간 아쉬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연승 중인 필드 만났는데, 요거 연승 끊어 먹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길 수 있나요, 그래도? 소총수 2성 빨로? 어떻게 비버블만 한가요? 어떤데? 아, 잠깐만, 나무가 쓰러지잖아. 아, 이거 언데드 넣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일단 컴퓨터님은 뭐 무난히 메이저 빌드업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성급이 낮고
지금 앞에서 몸빵 해줄 수 있는 기물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막고 있는 편이고, 뽀네님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악마 사냥꾼 2성 통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굉장히 약해 보이죠? 지금 금제가 태보 변신 못하게 많이 마크해준 상황이고, 무난히 이번 전투는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쏭님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10연승 중인데 이 연승 골드 끊는 친구가 많이 떡상하겠죠, 아무래도. 어, 바순 2성을 찍었어요? 지금 동굴 기물을 많이 잡고 있긴 한데 지금 기반이 조류 기반 기물들이 많이 붙어서, 오, 그냥 과감하게 9레벨에 그냥 드워프 시너지까지? 2드워프 시너지? 무조건 연승을 지키겠다? 와, 근데 이거 좀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어, 상대는 좀 약해 보이는 빙한 아이템 연승 지켜나갑니다. 굳이 레벨업을 하지 않았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연승 골드를 한 두 라운드라도 더 먹고 싶다 이런 의지였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국 사람끼리는 살살 때렸으면, 아! 잠깐만. 사이좋게 한 5데미지 이하로 때려주세요. 무승부되면 차라리 좋고. 나무가 너무 튼튼한데요? 요거 무승부되면은 해설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좋죠? 어? 서로 피해가 없었으니까, 어, 뭐 좋습니다. 좋아요.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개인전이라서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국 사람끼리는 웬만하면 세게 안 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이제 컴퓨터님 필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컴퓨터님 필드를 보겠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지금 잘못하면 이거 크립 잡는 것도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성급이 너무 낮아요. 어, 그래도 별빛공수가 궁을 잘 써가지고 무난하게 잡는 모습. 아, 망토. 아, 아, 뭐냐고. 오, 자만추? 장로 자만추? 너무 기분 좋죠? 뭐냐고. 이제는 6헌터를 깨고 3메이지 시너지에 사제를 올려서 한 2라운드 정도 더 맞겠다 요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와, 근데 체력이 45인데 이번 라운드부터는 좀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돈을 쓰는 타이밍이라. 와, 1등 친구 만났어요. 여기 너무 세요. 지금 6헌터에다가 나무 이성에 자이로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빨리 죽어. 용마 변신하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어. 와, 10딜 맞았습니다. 사제 넣었어요? 사제 넣은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답, 그건 바로 42. 이제 체력이 3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님 좀 위험해요. 오! 장몽! 뭐냐고. 어, 8레벨에 롤 하네요 그냥? 오고마없어 폐요. 어? 알 나왔어요? 장롱 2성? 오, 이러면은 조금 게임이 편해지죠? 오, 당장 나쁘지 않습니다. 화염마법사 2성이 안된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나머지 기물들 찾아가지고 6메이지랑 용 맞춰준다면 확실히 장로가 지금 붙어가지고 기물들 정리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물정을 잡을 수가 없네요. 6 데미지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한동안 DJ 쏭님 필드를 못 봤는데 체력 관리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나무 삼성에 오 그림도사 이성, 그리고 현명한 여자 삼성에 오 배치가 좀 특이해요. 지금 뒤로 들어오는 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소총수를 조금 더 앞에 지해서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계속 돌릴 이유가 있나요? 아 지금 별빛공수랑 바순이가 1성이라서 적어도 얘네 2성 작정도는 해주겠다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돈을 쓰지 않고 아마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조금 아프네요. 타이밍에 6야수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악마사냥꾼 템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 뽀네님 잠깐만, 아 뽀네님 체력 아 너무 많이 달았는데요? 어? 태보 근데 단 두 장? 아 지금 6야수를 이렇게 전환하면 성급이 아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 태보 단 한 장? 참나요? 일단 참아? 일단 요런 거 좀 정리를 하시고. 와 지금 필드 너무 약해 보여요. 이거 거의 한 15라운드 필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 그래도 태보가 세서 많이 잡아줍니다. 욕마까지만. 와 진짜 다행이다. 체력 20 남았고요. 컴퓨터님 체력 17에서 일단 체력 한번 지켜낸 모습이고, 6메이지 맞췄네요. 다른 동네 갔다 온 사이에. 와 지금 한국 선수들이 하위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불안한 모습인데, 그래도 컴퓨터님은 장로 2성이랑 지금 핵심 딜러 기물 라인은 다 2성이거든요. 우레의 정령 포함해서 화염마법사 장로까지 이성인 그런 모습이라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럭, 그런 트럭에 좀 치이면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4충을 맞춰서 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6야수키라 하나요? 충을 안 하고 그냥 6야수키라? 애매한 상황이고. 어 그리고 뽀네님 태보 삼성 찍었어요? 거룩하진 않지만, 아 근데 이게 태보가 삼성이어도 그래도 요런 애들 좀 성작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쫙쫙 잘 붙었습니다. 그래도 DJ 쏭님은 9레벨 찍어놓은 상황이고, 소총수 두 개 영입하셨고. 아 이거 컴퓨터님 필드가 좀 불안해가지고 좀 봐야겠네요. 골드는 나쁘지 않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아 태포 삼성 만났어요? 아 이거 잠시만요. 아 느낌까지 변신해서 15딜 맞으면서 체력 2 남습니다. 아 안돼. 아 이거 너무 골치 아픈데,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게, 내가 레벨업 하자니 돈이 없고 리롤 하자니 리롤 키대값이 없어요. 그래도 레벨업 해야 합니다. 일단 드나 넣어서 오용 시너지 맞춰놓은 상황이고. 와 이거 체력이, 이게 원코인 남은 거랑 그 한 대 맞아도 살 수 있는 체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랑 컴퓨터님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이 친구는 한 대 맞아도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컴퓨터님은 이제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로 끝이라서 모든 기물 다 잡아야 돼요. 어 그래도 확실히 지금 6메이지에다가 5용 맞춰놓으니까 안 잡았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이거 맹독이가 풀타임. 오 리나 맹독이 맹독이 궁. 아 잠깐만. 아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네요.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어. 이게 그러니까 다 잡아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기물 하나 남아서 한 대 정도 맞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뽀네님 당장 되게 기쁘죠? 일단 1등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물 타락한 악마 사냥꾼인 삼성이 된 상황이고, 뭐 필드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돈이 조금 없지만 그만큼 태보가 많은 것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단판 아닙니다. 두 판인데 이게 8등은 점수가 아예 없어요. 0점이라서 와 이러면은 컴퓨터님은 다음 판에 1등을 해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해도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점수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이거 점수 계산 좀 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방송하면서 점수 계산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좀 방송 보시면서 여유 되시는 분 점수 계산 좀 해주실래요? 1등 9점 7, 6, 5, 3, 2, 1, 0입니다. 4등이 5점이고 5등이 3점. 아 조커님이 해주신다고? 오케이. 여기도 다래기사 삼성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태보가 더 센 타이밍이 아닌가. 거룩한 영찬도 없고 태보가 지금 변이 오랫동안 돼가지고 많이 못 때렸는데 그래도 이겨냅니다. 아 이거 일단 DJ송님 필드 잠깐 볼게요. 뽀네님 필드 오래 봤으니까. 그래도 DJ송님 확실히 조류가 체력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레벨업 쭉쭉 밀어갖고 10레벨까지 왔고 여기서 지금 4주술까지 준비하고 계신데 점성이만 오면 되겠죠. 넘어오면 바로 돈도 그렇게 없는 편도 아니고 점성 1성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상황을 좀 보자면 공템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 아쉽긴 한데 나무가 그만큼 방템이 든든한 편이고 핵심 기물들의 만화템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용포란가? 오 좋아요. 망령조각이 나왔는데 당장 망령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없지 않나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편이고 요거는 도네를 좀 기다려서 지금 이게 맞나요? 점성주석 뽑았어요. 뭐죠? 나올 걸 알고 있었나요? 예, 금제나 현명한 연자 빼야 돼요. 이거는 지금 금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악마 사냥꾼 쓰는 필드가 악마를 쓰는 필드가 뽀네님이랑 이 빙하나이트 쪽인데 그렇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와 렉 너무 심한데요? 이게 게임 렉인지 제 방송 렉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DJ송님 기분 되게 좋습니다. 어우 뽀네님 잠시만 뽀네님 체력 좀 위험한데요? 4등 하는 거랑 5등 하는 거랑 큰 차이에요? 4등은 5점이고 5등은 3점입니다. 이거 태보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일단은 찾으신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냥 발톱써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 친구의 피를 빨아서 그냥 끔살 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회에도 몇 번 나왔죠? 어우 그래도 그런 장면은 안 나왔고 아 지금 다리기사 아니 지옥기사가 너무 똑똑한데요? 와 이거 태보 삼성 찍고 탈락했어요? 5등?
뽀네님은 3포인트 얻으셨고요. 컴퓨터님은 포인트를 하나도 얻지 못하셨고. 하, DJ송님은 그래도 지금 4주술 달달하고요. 소총수 3성까지 2개 남은 상황이고. 당장 나무 방템이 좋은 편이라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소총수 단 하나. 상대는 그냥 야수키라? 전화 안 했네요, 결국에. 오히려 좀 상대하기 편하죠? 춘키라보다. 와, 렉이 너무 심한데? 어, 그리고 한 친구 더 탈락했습니다. 나무는 진짜 전설이다. 오, 송님? 기분 좋게 1등하고 시작하나요?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4주술 할 건데, 뭐하러 사? 상대가 주술신 덱인데 주술엔 주술이 답이에요. 오우! 소총수 삼성? 소총수 템 어떤데? 아... 아니 너무 개구린데? 오우 물적 많아 잘 빨고 있고 물정 변이됐죠? 소총수로? 우리 소총수는 검객돼서 아주 잘 돌고 있고. 좋아 좋아. 아 광시창이 좀 매섭긴 한데 나무가 해주나요? 나무가 해줘요. 아 이거 죽은 거 아쉽네. 일단 여기서 템이 뭐라도 좀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지금 크림 라운드에요. 크림 라운드 듣고 있니? 너에게 닿기를. 아 잠깐만 크림 라운드라고. 이쪽 상황을 좀 보자면 여의봉이 조금 매섭긴 한데 광신창이 이성되는 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미안, 내가 당신 말을 먹어버렸어. 템, 뭐 나왔죠? 이거 여의봉 만드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아, 이 템이 퀴라스 나오지 않나요? 어, 그냥 공템을 고르셨어요. 퀴라스는 참고로 야만의 흉갑입니다. 오, 물정, 아 물정이래. 폭풍줄사 이성됐고요. 하... 이제는 리롤보다는 조금 이제 배치를 많이 보고 배치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와, 근데 나 이거 렉 너무 심하다. 이 플레이어를 좀 바꿔야 되나? 물정 일단 변이 됐고. 용암줄사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무 못 잡거든요? 아, 여기 템이 너무 좋은데? 아마 나무 못 잡지 않을까. 이게 별빛공수가. 아, 잠깐만. 일로 탈출했어? 여의봉 좀 불편한데? 그만 뽑아! 일단 본체 죽었고. 호저색. 이거 연승 보이드 주면 안 돼요. 와, 나 튕길까봐 상대 진영을 왔다갔다 못하겠다. 와, 렉 너무 심한데? 역시 4주술엔 4주술이 답이다. 뭐냐고 이거. 잠깐만. 이제 눈치채셨어. 믿을 건 나무밖에 없다는 거를 눈치채셨어.
아니 이게 뭔데요? 만화 잘 빨고 있고 연기 잘 들어갔고 검객 이성된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 물정 변이 돼야 되는데 이거 물정이 이거 죽여야 돼요? 뭘로 변했죠? 소라게? 아 이거 여의봉도 들고 있어서 아 용마로 변했고 아 아쉽게 패배합니다. 광신창이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광신창이 쓰는 거 분명히 보셨을 텐데 알도 들고 있어가지고 이성되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여의봉 들고 오면 견제하는 모습 좋구요. 와 이 렉 너무 심하다. 변이 물의 정령 변이 다른 괴물 많이 잡았고 어? 물정 여기서 절단계로 변했어요. 어? 세게 한 대 때리겠는데요? 나이스. 와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돼. 기물 하나만 살아남아도 돼요. 이거 나무가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다 정리해주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알 뽑았고 알아 너도? 당장 삼성? 아니면은 이거 버릴 수 없으니까. 어 뭐야 아 되는 거였네요. 제가 계산이 잘못했네요. 이게 또 기적의 산수가 이걸 또? 난 이걸 팔아야 되는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만화 잘 빨고 있고 오! 바로 병이 됐어요? 궁 한 번도 못 썼어요? 현명한 예언자? 절단기 나쁘지 않아. 소총수 절단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야 이거 DJ 쏭님이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오 기분 좋은 스타트.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중국 친구가 2등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일본 친구 3등 그리고 뭐 또 다른 중국 친구 4등. 이 4등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선수들 순위를 불러드리자면 DJ송님 1등, 뽀대님 5등, 컴퓨터님 8등입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